우리 가족 식사는 피자빵으로 했어요. 아, 먼저 그 팬에다가 보트에 양파하고 토마토, 텃밭에서 딴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보트에 볶고다가 후추 좀 넣고, 그 다음에 저기 케첩을 약간 넣고 빵을 식빵을 팬에다 버터에 구운 다음에 한 면에다가 우리 아까 방금 볶은 양파하고 토마토를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 치즈를 얹어서 뚜껑 덮어놨다가 이렇게 하면 싹 녹아서 치즈빵이 되죠. 집에서 직접 만든 게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 정원에서 딴 마지막 장미예요. 이제 장미도 이제 사라지겠죠. 수소나 마지막 한 송이 남는 수소나와 장미 두 송이를 꺾어다가 식탁을 장식해서 이건 이제 국화 향기가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내에 들어온 화초 중에서 이파리 하나를 선택해서 식탁을 장식했어요. 커피 뜨거운 커피가 지금 연기가 나죠. 아직도 유자 나무에는 유자들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또 토마토도 이제 파란 거 따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따서 이제 숙성시키고 있어요. 맛있는 식사고 양파에는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이 있고 토마토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열을 가했을 때는 영양이 더 배가 되죠. 오늘 우리 가